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이 인질 4명을 구출하기 위해 가자지구 주민 270여 명을 대량 학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지난 8일 가자지구 중심부 누세이라트 지역에 납치돼 있던 남성 3명, 여성 1명 등 인질 4명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인질들의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Я очень рад, что мой брат вернулся, и мы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Израилю за его поддержку, военным силам Израиля за то, что они сделали для нас, для того, что они спасли его. 그런데 인질 구출 작전 과정에서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 지내던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마스 산하 보건부는 가자 주민 최소 274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도 700여 명이 발생하는 등 사상자가 1,000여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소형 트럭 등이 건물 앞에 정차한 뒤 특공대원들이 뛰어내려 수류탄을 집안으로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انت بتصدق حالك يا انك انت محرر اسرى يعني من هنا تدعي انك انت يعني دمرت بيت كامل وصلت 210 شهداء علشان تدعي انك انت محرر اسرى 이스라엘 정부는 작전 성공 후 대낮에 펼친 대담한 작전이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Everyone's obviously ecstatic about the amazing rescue operation. Able to free four out of many still left hostages. Jews the world over and supporters of Israel are ecstatic. 하마스의 주장은 가짜 뉴스라며 하마스 대원들은 의도적으로 민간인들 뒤에 숨어서 이스라엘군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전투원이 몇 명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이스라엘의 인질 구출 작전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